개표율이 70%가 넘었는데도 아직 당선 유력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새벽 3시, 4시까지 있어야 되겠죠? 새벽 3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?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고 이제 퇴근하실게요. 아, 퇴근해야죠. 내일도 있는데. 뭐 이게 좀 감정적인 것 때문에 아니요,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지금 네. 제가 느끼기에는 네. 이제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의 개표율 차이 이런 것들이 네.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지금 한 20만 표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. 표수로 보면 득표율로 0.9%. 근데 양쪽이 다 강세 지역들이 남아 있는 게 비슷해 보이고 다만 이제 관외 사전투표 그게 아마 한 400만 가까이 360만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격리자 확진자 투표 60만 명 뭐 거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거기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나게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는 않다. 이 흐름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정치합시다 하면서 박성민 대표가 하고 정한울 박사가 윤석열 후보는 불리하지 않은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. 그렇게 말을 했고 대개 출구조사도 그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개표 결과는 출구조사에 수렴하는 느낌이에요. 물론 이제 아직 개표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표의 분산이 나타날 경우에 저 20만 표도 안 되는 표차랑은 또 뒤집힐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대체로 볼 때 지금 개표 상황을 추적해가는 것 말고는 크게 뭐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? 그런 생각이 우선 좀 드네요. 그래서 다음번에 연결할 때 제가 없더라도 혹시 아,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흐름은 굳어진 것 같다라는 유 작가님 판단인데 굳어졌다기보다는 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뭔가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 확률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다.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네. 이게 지금부터 출구조사를 우리가 보면서 예측했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번 선거가 결국은 그 우리 예상을 벗어났던 것은 아까 2030의 표심 그 하나가 우리 예상을 벗어났던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이번에 서울에서 승부가 역시 그 대세를 가르는 거다. 근데 거기에는 이런 결과가 온 데에는 국민의힘이 캠페인 전략에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다.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선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왔다. 이게 그 제가 오늘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의견입니다. 제 의견보다도 사실 국민의힘이 그래 왔습니다. 이게 국가의 그 새로운 어떤 비전 같은 걸 미리 제시해서 이 대중을 그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오히려 정권 교체에 너무 매달리면서 그 이슈에 그 흐름에 너무 매달리면서 선거를 그 비호감 선거 그대로 유지를 시켜왔단 말이에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 그 당선되더라도 그 후에 자신이 어떤 그 새로운 정치 영역을 개척하기에는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저는 뭐 보니까 지금 출구조사 대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충청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린 것 같고요. 경남에서도 조금 격차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김해 지역이나 이런 이재명 후보 강세 지역이 개표율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측면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붙긴 붙을 텐데 어쨌든 그런 충청이나 경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벌렸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. 앞으로 이제 서울 경기도 많이 개봉은 됐습니다만 아직 지금 개표함을 아직 열지도 못한 지역도 네. 있다고 해요. 여러 문제 때문에. 그래서 저는 90% 넘기는 상황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표율이 90%를 넘을 때까지. 네. 네. 일단 저는 이제 제가 관전 포인트 이제 초기 개표 방송 처음에 얘기해 달라 그럴 때 2030 여성표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이재명 후보의 강세인 40대 투표율과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예,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강세였던 40대가 지금 투표율 한 70% 정도로 기대에 못 미쳤고 윤석열 후보가 강세인 60대 이상에서는 지금 84%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리고 저희가 정치합시다에서 출구조사 어려운 지역 충청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? 네. 역시 그쪽이 조금 더
벗어난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투표율 문제에 있어서 그 이재명 후보를 그 많이 지지했던 40대 투표율이 낮습니다. 저는 아까 그걸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였습니다. 대신에 이 60대, 70대 투표율이 지난 그 18대 대선보다 훨씬 높아졌단 말이에요. 40대는 낮아지고.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 단일화를 하면서 호남은 결집을 했지만 반대로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흐르면서 40대가 적극적으로 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어떤 동기를 이재명 후보가 주지를 못했다. 반면에 그 60대, 70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극단적인 여러 정책들, 뭐 토지 보유세라든가, 예, 토지 배당금제라든가, 또 기본소득 시리즈라든가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아,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, 이런 걱정에 투표소로 향하는 그 의혹이 많았다.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 7시 한 20분경에 투표를 했는데 그때 투표소에 가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. 그런데 제 뒤로 오는 분들을 쭉 좀 관찰을 해보니까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. 오히려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부부 동반해서 다들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역시 이번에도 네네. 서울에서 고령자들이 그 투표 의욕이 높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40대의 낮은 투표율 또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 예. 지금 여기서 그게 아마 상당히 그 이번에 최종적으로 보면 출구조사보다 네. 오히려 나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것으로 보는데 아마 그 차이가 아마 그 차이일 것이에요. 네. 자, 이게 서울 지금 이제 수도권의 그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제 좀 투표율의 변화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개봉도 못하고 있는 선거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. 거기 어딘지 밝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? 네. 지금 부천이라고 네. 알려지는 것 같은데 개봉은 했는데 개봉은 예.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고요. 아, 네. 반면에 이제 서초구 같은 데는 보궐선거 때문에 거기 10% 미만이에요 개표율이 지금 네. 발표된 게. 네.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연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지금 0.9% 벌어져 있는 투표율 차이. 예, 저것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. 현재로서는. 지금 개표율이 73.6%에서 0.9% 차이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26.3% 개표하는 동안에 1%만 이기면 역전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. 물론 역전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이렇게 확률상 볼 때 역전의 가능성보다는 이대로 굳혀질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, 저는. 네. 예. 부천 지역의 지금 개표율은 이 시각 현재 12%로 집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. 네. 0시 30분쯤 동률이 되고 그다음에 역전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조금씩 지금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